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 트레이너 김성훈이에요. 네, 드디어 이제 올 시즌 KBO 리그도 시범 경기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준비한 거는 어차피 원래 이게 이번 주나 한 다음 주까지 갈줄 알았는데 이게 잘하면 오늘 안에 끝날 수도 있어요. 이제 오늘 안에 조금 길 수도 있긴 한데 그래서 이번 주 준비한 거는 이제 야구의 역사. 그 야구의 역사를 할 건데, 그 야구의 역사. 제가 이제 예전에 작년 여름에 제가 트레전트 스튜디오에서 그 한나님하고 같이 그 야심한 역사를 한 적이 있어요. 한나님 유튜브 가면 있고요. 사실 그때 이제 같이 하긴 했었는데, 그때 이제 약간 이제 그때는 이제 야구장에서 뭐 치킨 먹는 컨셉이라 가지고 치킨 먹방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거기는 이제 스튜디오를 이용하는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이용 시간에 조금 제한이 있었어요. 조금 약간 그 아이고 커피 떨굴 뻔했네. 그 이용 시간에 조금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분량을 제가 2시간을 한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2시간을 한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진짜 한 그냥 마음 먹고 한번 좀 길게 뽑아보기로. 오늘 진짜 그냥 그 시청자 수 이런 걸 상관없이 한번 그냥 좀 길게 좀 뽑아보고 싶어서 오늘 이제 시범 경기가 그 시작하는 이번 주에 한번 이렇게 야구의 역사를 한번 기획을 해봤어요. 자, 오늘 시범 경기부터 아주 난리가 났죠. 박병호 선수가 박병호 선수가 첫날부터 홈런 쳤죠. 자, 그래서 야구 바로 이거예요. 이거 자체가 이게 야구 공이에요. 이렇게 생긴 게 야구 공이고, 여기 보면 이제 공이 막 이런 모양으로 그 실밥이 나 있죠. 이 실밥 사이로 그뭐 이렇게 뭐 공의 그심 이거를 심이라고 하죠. 이 심을 잡고 뭐 던지는 그런 그 그립들이 있어요. 보통 그런 뭐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네개 걸치면 그 포심 패스트볼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두 개를 걸치면 이게 투심 패스트볼이 되고, 뭐 그런 뭐 이제 그립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공이 움직이는 모양이 달라져요. 그리고 한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던지면 이게 실밥 안 주고 던지는 그 체인지업이 있어요. 근데 체인지업 중에 여기 이렇게 손을 이렇게 둥그랗게 말아서 이렇게 던지면 그게 서클 체인지업이라고 하죠. 네. 어쨌든 뭐 어쩌다가 지금 야구 공 던지는 얘기로 갔는데, 자 야구는 어쨌든 기본으로 9명이 한 팀이에요. 9명이 한 팀이고 9이닝씩 공격과 수비를 번갈아 해요. 제가 이제 가끔 패미컴 야구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승패를 겨루는 그 이제 구기 종목인데요. 상대편 투수가 던지면요, 수비한 쪽은 투수가 공을 던져요. 투수가 이렇게 공을 잡고 던고 이 던지는데, 잠깐만 이 컷쇼 사진 좀 잠깐만 뺄게요. 아니다, 빼면 안 되겠구나. 지금 여기 공을 잡고 여기서 이렇게 슉 던지면 이제 타자는 이제 공을 잡고, 아니 이쪽으로 잡고 이렇게 슉 이렇게 배트로 치고,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1루, 2루, 3루로 돌아서 홈으로 들어가면 한 점이 나는, 그게 야구인데. 자, 야구라는 이름은요, 그러니까 공식 명칭은 베이스볼이에요. 자, 베이스볼인데, 근데 이제 한자로 야구라는 명칭은 일본에서 만들었어요. 일본에서 만든 한자어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이 야구라는 종목 이름도 일본에서 만들어진 그 말의 한자 도금을 그대로 가져와요.
중국도 그대로 가져와요. 그래서 한중일은 그냥 야구라는 이름을 그대로 쓴다. 하여간 뭐 네덜란드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뭐 영어, 중국어, 에스페란토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다 있는데 그 네덜란드는 뭐 홍발? 뭐 네덜란드어를 제가 읽을 방법을 잘 몰라서 독일어는 읽을 수 있는데 그리고 그 근데 이제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등그 라틴어를 기본으로 하는 유럽 국가에서는 영어 철자 베이스볼을 그대로 써요. 그리고 유럽들은요 발음을 그냥 그 각자대로 읽는 게 아니고요 그 영어로 읽는 거예요. 베이스볼이 원래 그 철자 그대로 쓰면 독일어에서는 그 마제발 이렇게 읽어야 되거든요. 독일어는 전 독일어는 배웠어요. 그래서 베이스볼이라고 그냥 읽는 거예요. 그냥 베이스볼이라고 읽는 거고요. 그렇게 읽는 거고. 자, 일본에 이 베이스볼이 전파된 시기는 1872년. 1872년에. 자, 일본은요, 그, 영국하고 동맹 관계예요. 그래서 일본은 이제 다른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에 비해서 유럽과의 교류가 빨라요. 그 유럽과의 교류가 좀 빨랐어요. 그래서 그 유럽과의 교류가 빨라서 좀그 약간 교류가 빨랐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아시아의 나라들보다 그런 걸좀 받아오는 게 빨랐겠죠. 아이구야. 오늘은 좀 그런 사람들이 많네. 자, 그래서 이런 걸 갖고 왔는데, 야구라는 이름은 이제 1889년 유만가나에라는 일본 사람이 자신의 이제 책을 쓰면서 거기서 썼어요. 자, 이 단어를 만들어내는 공적에 인정받아가지고 주만가나이는요 1970년에 일본 야구 명예전당 들어갔어요. 그 야구라는 이름을 만들어 그 쓰기 시작한 그 공로 그거를 공로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명예전당을 간 사람이에요. 전혀 그뭐 선수 지도자 이런 것도 아니었는데. 그리고 마사오카 시키라는 작가도 각종 야구 용어를 다그 한자로 번역해줬어요. 배터는 타자, 러너는 주자, 뭐 피처는 투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사람도 2002년에 일본 야구 명예전당 들어갔어요. 근데 사실 이게 동양에 들어온 그 근현대 스포츠들은요 대부분 그 단어들을 일본에서 만들었어요. 왜냐면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그 근현대 스포츠들이 그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는 다 일본에 의해서 먼저 들어온 일본이 그만큼 서양과의 교류가 제일 빨랐기 때문에. 그래서 1990년대에 그런 이제 한글과 관련된 책자, 뭐 일본의 잔재어 분석 이런 데에서도요 다 일본식의 한자어다. 스포츠 이름들이 스포츠 용어들도 다 일본식의 한자어다. 그렇게 소개가 된 적이 없어요. 근데 일본에서는 축구하고 농구라는 말은 이제 안 써요. 그리고 이제 일본은요 축구를요 영어를 일본어 발음식으로 해가지고 사커 축구 사커 풋볼 이렇게 하는데 사카 이렇게 부르고 그 뭐냐 야구도요 아니 농구도요 바스켓도보로 이렇게 부른대요. 그거를 줄여서 빠스케 빠케스 빠스케. 근데 이제 야구만 베이스볼로 안 하고 야큐 한다고. 그래서 배구도 마리보로 이렇게 부르면서 왜 야구는 왜 야큐라고 부르냐. 그러니까 일본에서 야구는 야구다. 베이스볼가 아니다. 이렇게 여긴다고나 할까? 뭐 이런. 중국에서는 빵추, 뽕구 뭐 이렇게 부른다고.
자, 근데 이제 야구는 사실 다른 스포츠 종목들에 비해서요. 사실 그렇게까지 피지컬이 중요하진 않은 종목이에요. 물론 피지컬을 트레이닝은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야구는요, 축구는 전반 45분, 후반 45분은 그냥 그 필드를 쉬지 않고 뛰어다녀야 되잖아요. 농구는? 농구가 한, 20분이 한 쿼터인가요? 제가 농구 쪽은 그렇게 정확하게 아는 게 없어서. 아이스하키는 그리고 피리어드죠. 근데, 농구는 쿼터고. 농구는 그렇게 이제 쿼터. 그렇게 이제 쉬지 않고 끊임없이 뛰어다녀야 돼요. 공을 갖고 뛰어다녀야 되는데, 거기에다 농구는 공을 튀기면서 드리블을 해야 되고요. 드리블을 안 하고 공을 손에 든 상태로 몇 걸음 이상 하면 워킹이 되잖아요. 그리고 축구는 이게 발로 써야 되니까 손을 쓰면 안 되잖아요. 축구는 핸들링 파울이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체력이 중요한 구기 종목과 달리 야구는 투수가 공을 던지는 자세가 있고 공 던질 때 그냥 공이 앞으로 잘 나가는 그 자세로 던지는 거고 타자는 그냥 서서 배트 쥐고 휘두르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야구는 거의 매일 할수 있어요. 물론 이제 KBO 리그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월요일은 항상 고정 휴일인데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월요일이 고정 휴일이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메이저리그도 최근엔 이제 선수노조의 그 합의로 인해서 휴식 없이 연속으로 할수 있는 그 일수를 20일로 제한하고 있어요. 그래서 20일 연속 경기를 하면 무조건 하루를 쉬어야 돼요. 팀별 일정에 따라서. 그리고요, 얼마나 그게 피지컬적으로 관리를 안 해도 되냐면요. 키가 190cm도 안 되는데요. 몸무게가 100kg가 넘어. 그리고 체지방률도 엄청 높은 선수들이 막 되게 높은 연봉을 받고 특급 선수로 뛰어. 거포라고. 그렇게 뛴 선수도 있고요. 요즘은 막 지명 타자들도 있고 하니까 아예 그거보다 더 무거운 선수들도 아직은 뛰고 있죠. 지금 KBO 리그에서 제일 체격이 제일 뭐냐 뭐 위든 옆이든 제일 큰 선수가 지금 NC 다이노스에 가 있는 최준석 선수죠. 그런데 피지컬은 중요해요. 기본적으로요. 투수는 기술적으로 이 제구가 좋으면 통이에요. 기술적으로 제구력이 좋으면 통하고 키가 안 커도 좀 구위가 좋다 하면 뭐좀 써먹을 만해요. 구위가 좋으면 뭐 써먹을 만해. 그리고 이제 타자들의 경우는요. 일단은 타격, 컨택을 잘해야죠. 배트로 공을 딱 맞히는 그 기술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발이 빠르거나, 아니면 뭐, 근력이나 힘을 앞세워서 타구의 비거리를 크게 증가시키면 된다는 거. 자. 근데 이제 그게 기본적인 거지. 이치로 스즈키처럼 컨택도 좋고 발도 빠르고, 아, 물론 이치로는 요즘 이제 나이 들어서 도루는 안 해요. 네, 채팅방에 오신 예진님 어서 오고요. 그래서 이치로는 이제 비거리는 버렸어요. 이치로는 일본 시절에 안 그랬는데 메이저리그로 오면서 비거리는 버리고 이제 타격의 정확도하고 빠른 발, 안타만 만들자. 그런 1번 타자의 역할로 해서 남아있죠. 지금까지. 이치로가요. 이치로 스즈키가, 지금은 은퇴한 이 박찬호 씨하고 동갑이에요.
박찬호하고 동갑인데 아직까지도 현역으로 뛰고 있어. 물론 그거보다 나이가 더 많은 지금 바톨로 콜론도 뛰고 있죠. 바톨로 콜론도 지금 그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뛰고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지난 시즌 휴스턴 애스트로스에서 엄청난 활약을 펼쳤던 호세 알투베. 이 선수도 키안 커요. 키안 큰데 타격 컨택이 엄청나게 뛰어나고 거기에다가 장타력까지 갖췄어요. 충분히 성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페드로 마르티네스 좀 약간 그 몸에 잔부상이 많아서 커리어가 좀 짧긴 했는데 임팩트가 엄청나게 강했잖아요. 페드로 마르티네스 그 명예의 전당 갔잖아요. 자, 근데 이제 최근은요 그 홈런이 많이 좀 중요해졌어요. 홈런이 중요해진 이유는요, 한 방에, 그러니까 안타는요, 안타를 딱 치면요, 그 수비수가 공을 이제 송구를 하면 이제 타자 주자들은 발이 묶이잖아요. 그런데 홈런을 날리면 그럴 일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홈런을 많이 치면 이 다득점을 한 번에 할수 있어요. 발이 느려도. 그래서 요즘은 상위 타선, 하위 타선 안 가리고 막 벌크업을 해. 뭐 벌크업. 그래서 웨이트 트레이닝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다 근력을 다 키워요. 그래서 야구에선 힘이 필요하게 돼요. 그러니까 컨택은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고 장타 칠 파워는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물론 이제 야구는 이제 공격팀하고 수비팀의 그 역할이 서로 메이닝 바뀌지만 바뀌죠 메이닝. 하지만 공격하고 수비 역할은 따로 나누지 않아요. 물론 지명 타자 제도가 있는 리그에서는 그러니까 지명 타자 제도가 있는 리그에서만 수비만 하는 투수 그리고 공격만 하는 지명 타자가 따로 있을 뿐이죠. 자, 그래서 포지션은 엄밀히 구분이 돼요. 농구나 축구에 비해서 포지션 구분이 커요. 농구하고 축구는요, 뭐 농구회 같은 경우는 뭐 센터, 가드, 포워드, 센터, 가드, 포워드 이 다섯 명의 그 역할이 있지만 그 다섯 명이 경우에 따라서 좀그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뭐그 역할을 바꿔야 될 경우도 있잖아요. 네, 굴목원더님 어서 오시고요. 자, 그리고 축구 같은 경우도 포지션 11명이 포지션이 딱 정해져 있죠. 그 골키퍼, 수비수, 미드필더, 공격수, 그리고 스트라이커, 그 최전방에, 그리고 뭐 플레이메이커 역할도 있고. 요즘은 막 그래서 옛날에는 막그 축구도 그 골키퍼 이외에 딱그세 줄만 있는 전술이 많았는데 요즘은 아예 네 줄로 나눠서 뭐 4-2-3-1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런 시스템도 있죠. 자, 근데 그런 경우에도 가끔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그 수비를 가담할 수도 있어요. 네, 오랜만에 오셨죠? 그리고 가끔은 골키퍼도 공격에 가담하는 진기한 풍경을 볼 수가 있어요. 막 이제 그 시간이 다 돼갈 때 되게 촉박해지는 팀은 막그 코너킥 같은 거할때 감독이 지시를 내려요. 야, 골키퍼 너도 공격 들어가. 해가지고 만약에 그 코너킥 득점이 실패를 하죠? 수비하는 팀이 걷어내죠? 그러면 그 순간부터 골키퍼는 그 공격에 가담했던 골키퍼는 자기의 골문을 향해서 다시 죽어라 뛰어야 돼요. 그 2002년 월드컵 때그 대한민국 포르투갈전 거의 막판에 그런 일이 있었죠. 골키퍼까지 공격에 가담했다가 코너킥이 실패하고 나서 골문으로 죽어라 뛰는 그 죽어라 뛰는 장면이 화면에 포착이 됐었죠. 겁나 웃겼어. 아예 그 예전에 그 파라과이 골키퍼였던 그 칠라베르트인가? 그 칠라베르트는 아예 그 프리킥을 담당을 했죠.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물론 칠라베르트는 그런 키커로 킥을 하고 나서 다시 그 자기 골문으로 돌아갔죠. 근데 가끔 그럴 때가 있다. 제가 골키퍼가 페널티킥 하는 경우를 봤거든요. 그 2003년 때그 피스컵 코리아 땐가? 그때 피스컵 코리아 땐가
그때 그 나시오날 팀의 골키퍼가 그 페널티킥을 했어요. 근데 그 페널티킥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PSV 아인트호벤의 골키퍼가 퇴장을 당했어요. 근데 골키퍼가 퇴장을 당하면요, 물론 다른 필드 플레이어가 장갑을 바꿔 끼고 그 역할을 들어갈 수 있긴 하지만 이제 필드 플레이어 한 명을 빼고 골키퍼를 넣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페널티킥이 나왔는데 그 나시오날이 아마 그 우루과이 클럽일 거예요. 그 우루과이 그 나시오날의 그 만약에 그 골키퍼가 킥을 해서 골을 넣었어요. 그래서 골을 넣었는데 그래서 이제 골 넣었어. 그렇게 골 넣고 나니까 자기도 골 넣는 골키퍼다. 그렇게 신문에 턱까지 뜨더라고요. 자, 어쨌든. 자, 하지만 야구는요, 굳이 그 특정한 수비 시프트를 쓰지 않는 이상, 그 1루수는 보통 1루 주변에서만 수비를 보고, 2루수하고 유격수는 그 2루 근처에서만 수비를 보고, 3루수는 그 3루 근처에서만 수비를 봐요. 물론 그 각종 수비 시프트가 나올 경우는 그런 좀막 자리가 바뀌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베리 본즈 시프트가 있을 때는 그 본즈 시프트가 있을 때는 그 유격수가 1루수하고 2루수 뒤쪽으로 그한 자리 더간 경우도 있어요. 본즈 시프트. 요즘에 시프트 작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가끔 연장전에서 그 주자가 만루가 됐을 때, 연장전에서 주자가 만루가 됐을 때, 그 중견수가 2루수하고 유격수 사이로 또 내야 수비를 하러 들어오기도 하죠. 그런 시프트도 가끔 있죠. 물론 그런 시프트를 썼을 때 타자가 빈 쪽으로 타구를 쳐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그 특정 포지션 간의 그런 역할이 너무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 게또 야구예요. 그렇고 그 보통 구기 종목은요, 뭐 축구든 농구든 하키든 다그 골대가 있고 그 골대에 공을 슉 넣으면 골로 인정이 돼요. 자, 그런데 야구에서는 골이 없어요. 야구에서는 그골 제도가 아니고 던지는 공을 방망이로 받아쳐서 그 공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그 주자가 그래서 주자가 주루를 해서 홈베이스를 터치를 해야지 득점이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공을 뭐 날려보내도 뭐 득점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야구는 다른 구기 종목과 달리 공이 아니라 사람이 득점하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야. 사람이 먼저다. 그게 야구예요. 사람이 먼저다. 근데 대신에 다른 종목들은 진짜 공하고 골대만 있으면 되는데 야구는 그 일단은 전용 경기장이 필요하고 공뿐만 아니고 배트도 필요하고 그 공을 손으로 잡을 공을 잡아낼 글러브도 필요해요. 여러분들 가끔 막그 야구장 직관 가셔가지고 그뭐 파울볼이나 그 홈런 타구 이런 거요 그막 손으로 잡으려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거 굉장히 위험해요. 그 보통 그 투수가 던지는 그 공의 속도보다 그 타자가 방망이로 쳐내는 그 타구의 속도가 훨씬 더 빠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타구의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그 이제 외야로 넘어 그 담장 너머로 넘어간다고 해서 그때쯤이면 약해지겠지 하는데 그때쯤에 이제 공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그 위력이 세져요. 그거를 맨손으로 잡으려고 하면 굉장히 그거는 그 다치는 행위예요. 다치는 거를 그
거의 뭐 자폭행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그 뭐냐 글러브로 잡기를 권장을 하고 있어요. 관중들도 글러브를 잡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 그 그리고 아무리 그거 잡아봤자요 그 타자의 그 기념적인 그 공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타자의 첫 안타다 아니면 타자의 첫 홈런이다 아니면 뭐 타자의 한뭐 개인 통산 한뭐 100번째 홈런이다 그러면요 그공 선수한테 줘야 돼요. 기념공이라고. 그 기념공 선수한테 줘야 돼요. 항상 자기가 갖는 게 아니에요. 그렇고, 하여간 뭔가 장비가 많이 필요해. 포수는 그 보호 그 마스크도 있어야 돼요. 거기에다가 그룰 자체가 사실 좀그 축구나 농구보다 그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은 심판도 필요하고 뭐 배트보이, 배트걸 이런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구원투수들 몸풀어야 되잖아요. 그 투수들 몸푸는 것을 도와줄 그러니까 그 선수단 엔트리에 등록되는 정식 선수는 아니지만 불펜 포수도 필요해요. 근데 이제 불펜 포수도 이제 팀 입장에서는 선수로 부르죠. 불펜 포수도 선수. 그래서 사실 불펜 포수는 관중들한테 뭔가 나올 일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그날 등판할 투수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불펜 포수예요. 불펜 포수는 그 투수들이 몸풀 때 불펜에서 그 공을 받아주면서 그 투수한테 이런 얘기를 해줘요. 막 예를 들어서 김광현 선수가 그 등판하기 전에 몸을 푼다고 생각을 했을 때그 SK 와이버스의 그 불펜 포수가 그 공을 받아줘서 광현아 오늘 슬라이더 각도 좋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선수들한테 필요한 기술을 미리 훈련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숙련된 숙달된 선수가 아니면 경기가 재미가 없어져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그런 구위를 가다듬지 않은 투수가 나오면 그냥 배팅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타격하는 팀만 아주 재밌어. 응? 맨날 뭐 응? 홈런 파티 버리고 타율 팍팍 올리고 그런데 나중엔 재미가 없어져요. 빨리 끝내고 집에나 갔으면 좋겠지. 그래서 동네 야구에서는요, 툭하면 막 1번 타자 스트레이트 볼넷 또는 히트 바이 피치. 그리고 2번 타자 등장하면 1번 타자가 막 2루, 3루, 홈까지, 홈스틸까지 해버리는 그런 그 막장 상황이 또 일어나요. 그래서 동네 야구에서는요, 보통 그 이런 것 때문에 도로를 금기시하는 동네도 있어요. 엄연히 야구의 룰중 하나지만. 그래서 아마추어 야구에서는 그래서 투수 기량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막 학교에서 막 야구하는 애들의 경우는 진짜 막 제구가 안 돼가지고 막 툭하면 공이 스트라이크 존에 안 들어가. 저도 이제 가끔 그제 오락실들 중에서 보통 그 야구 관련한 그 오락실에 막 머신 있고 그러면 그 피칭 머신밖에 없거든요. 배팅 게이지? 그 배팅 게이지밖에 없어가지고 공 치는 거밖에 안 해. 거기에다가 저는 이제 그 제가 우투 양타거든요. 저는 좌타석에서도 그 컨택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우투 양타인데 좌타자용 게이지가 별로 없어요. 있는 곳이 별로 없어. 그리고 뭐시냐?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 뭐냐 스트라이크 존그 공을 던질 수 있는 네 모범생이 오랜만에 했네요. 그 공을 던지는 오락실이 있는 곳이 제가 알기로 그 오락실이 딱한 군데 있어요.
일산 웨스턴돔의 게임토피아. 그 게임토피아에는 그 배팅 게이지도 있고 공을 던질 수 있는 곳도 있어요. 제가 거기 가서 한번 제가 던져본 적 있거든요. 제구 진짜 안 되더라. 그 정도로 제구는 엄청나게 연습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막그 동네 애들 동네에서 그 야구하는 애들 보면요, 진짜 야구 엄청 그 덕질을 하는 엄청난 그 팬들 중에서도 진짜 캐치볼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런 이제 동네 야구 하는 애들은 이런 진짜 야구공 안 쓰죠. 이거는 그 경식 그 이거는 경식 그 야구공이에요. 그 연식 야구볼이 따 야구공이 따로 있어요. 아, 서울 야구 경기장 많죠. 지금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은 없어졌지만 잠실에 있고 고척에는 실내 야구장 있죠. 고척에는 실내 야구장 있고 저기 그 구이동에 그 구이동에 그 아차산역에서 그 천호대교 쪽으로 그 넘어가는 그 천호대로 고갯길 있잖아요. 그쪽도 야구장 있고요. 그 구리 쪽에도 그 야구장 있고요. 그 이천에도 야구장 있고 그 뭐냐 일산에도 있어요. 마포에는 없죠. 마포에는 없고 그 제가 알기로 마포에 야구부 있는 학교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또그 학교가 있어요. 아니 그 학교 말고 그 운동장 있어요. 그 뭐냐 고향 종합운동장 대화역에 있잖아요. 대화역에서 좀 걸어가면 있잖아요. 그 버스들 막 차고지 있는데 거기 고향 종합운동장 있죠. 그 NC 다이노스의 그 퓨처스 팀이 거기 있잖아요. 고향 다이노스. 응. NC 다이노스 퓨처스 팀이 일산에 있어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그 우리나라는 사실 그게 문제예요. 우리나라는 그이 진짜로 이렇게 그공 던지고 하는 야구보다는요, 장미란 체육관은 역도 경기장 아니에요? 그 보는 야구, 장미란 체육관 이런 경우는 그 실내 체육관이지 않을까요? 아 맞다, 저 얘기 나온 김에 사진 하나 더 보여줄게요. 얘기 나온 김에 그 제가 장미란 씨하고 찍은 사진이 있어요. 저 장미란 씨하고 찍은 사진이 있는데 6월 26일이었나? 이날 저 이날 그 이때 부산에서 찍었는데요. 이때 부산에서 찍었었는데 이때 그 장미란 씨하고 이거 2004년이에요. 이거 당시 그 브라질 월드컵 할 때예요. 그래서 이거 다음 날 아침에 이거 다음 날 아침에 저 해운대 앞바다에서 그 벨기에전 봤었어요. 물론 그때 다들 내려놨어. 그 알제리전은 너무 망쳐버려가지고 다들 내려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그 놀러 나갔어요. 이때 저 이건 장미란 씨하고 찍은 사진. 자, 그렇고요. 그 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프로리그는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요. 그런데 학생 야구는 별로 안 줘요. 그거는 그거에 있어서는 약간 축구하고 달라요. 우리나라 막 학교 체육 시간 가면요, 체육 시간 때 선생님들이 그날 수업할 거다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뭐그뭐 특정 주제로 수업을 하지 않고 보통 체육 선생님들 막 체육 시간에 그몸 풀고 나면 좀 자유시간 주잖아요? 그러면 남자애들 제일 많이 하는 게 축구예요. 그렇게 하면 남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 축구예요. 근데 야구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저는 막 그런 그 경식 공 그런 거 있으면 저는 막그공 던지고 막 그냥 혼자 놀고 막 그랬었어. 아니면 그 특히 오전에 체육 시간 그 낮에 체육 시간 하면요, 그 수의실 아저씨가 메이저리그 보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 자유시간 되면 그 수의실 가가지고, 그러니까 수의실 옆에 가가지고 그냥 야구 같이 봤어. 고3 때도 야구 같이 봤었고요. 어쨌든 근데 사실 이게 야구는요, 그 이게 보는 것만으로도 좀 굉장히 재밌어요. 아니에요, 그 오늘은 핫이슈 못 받았는데 핫이슈 못 받은 것 치고는 꽤 지금 잘 몰려 있는 거예요. 그 뭐냐, 제가 핫이슈 안 받고도 지난주에 한번 그 시사 주제로 그 한번 그 미투 주제로 한번 그두 자릿수 넘겨본 적은 있어요. 그때 그 조민기 씨 자살한 날에. 응. 그래가지고 유튜브 동영상도 지금 조회수가 꽤 나오고 있는 그날 방송분이고요. 아, 그리고 저 뭐냐, 그 월요일 새벽인가? 그 손흥민 선수 그두골 넣은 경기 있잖아요. 그 경기에서 저 최고 시청자 수또 경신했어요. 일단은 동시 접속 한 98까지 가봤고, 아깝게 한두 명 차이로 100은 못 가봤어요. 저 뱁이 달라면 멀었어요. 뱁이 달라면 즐겨찾기가 1000명이 돼야 되는데, 그거 언제 채우니?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BJ 골든벳 때 이제 운영자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운영자님이 하는 말이 좀그 교육 쪽은 조금 그 정량평가의 그 번외 요소로 좀그 꾸준히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뭐 운영자 추천이 있다 뭐 그런 얘기는 해주셨는데, 저는 아직 그 운영자 추천 순위에는 없나 봐요. 막 다른 BJ들은 굉장히 막 뱁이 빨리 되던데 나는 왜? 그 프로필 등록도 굉장히 늦었고요. 하여간 그랬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야구를 보는 것 자체만으로 굉장히 재밌기 때문에 사실 보는 야구가 좀 많이 발전한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세이버 매트릭스 데이터 분석 이런 그 파고들 거리도 꽤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야구 그 대부분의 구기 종목은 아무리 해봤자 한 점씩밖에 못 내요. 기껏 해봐야 컬링은 요그 구역 안에 공이 많이 남아 있으면 그만큼 점수를 얻어갈 수 있지만, 그건 컬링이고, 그 컬링은 그 패럴림픽 휠체어 컬링은 거의 그냥 알까기더만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휠체어에 앉아서 그 보조기구 이용해서 슉 알까더만 알까기. 대신에 그 스위핑은 못해요. 어쨌든 그래서 야구는요, 그 이제 풋볼 그 미식축구하고 컬링 이런 것처럼 공격 한 방에 그 다득점을 낼수 있어요. 타격 한 방에 최대 4타점까지 올릴 수 있어요. 그랜드슬램이죠. 그 야구에서의 그 다른 종목에서의 그랜드슬램은 뭐 각종 뭐 대회를 다 휩쓸거나 그러면 그랜드슬램이라고 하는데, 야구에서의 그랜드슬램은요, 그냥 누상에 주자가 3명이 꽉 채워져 있는 상황에서 타자가 홈런을 날리면 원래 그 말로 홈런의 공식적인 명칭은 그랜드슬램이에요. 뭐 때문에 우울해요? 중간중간에 제가 그 말이 끝나면 답은 해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야구는요, 수비하는 팀이 단한번 실수하면 그 순간 한 이닝에서 대량 실점할 수 있다는 거 제가 그 페미컨 베이스볼 하면서 보여줬죠. 제가 페미컨 베이스볼 하면서 대량 실점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었죠. 물론 저는 약속의 8회를 만들어낸 적도 있어요. 약속의 팔을 만든 적도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의외로 약팀이 그 강팀을 막 갖고 노는 그런 의외의 전개도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야구 리그는요, 아무리 그 최강으로 꼽히는 팀도요, 승률이 6할을 넘어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물론 KBO 리그는 19단 체제니까 요즘은 그 리그 2위 커트라인이 6할이에요. 연락이 왜다 끊겨요? 그
19단 중에 2위 커트라인이 6할이에요. 근데 메이저리그는요, 그 메이저리그는 이 30개 팀이 거기서 승률 전체 1위를 하려면 보통 그 커트라인이 6할 정도가 되는데, 그 6할의 그 승률 기준이요, 97승인가 98승인가가 돼요. 97승인가 98승인가를 해야지 승률이 6할이 돼요. 162경기 중에. 그래서 그 야구에서 진짜 7할 때 승률 찍는 팀 거의 없어요. 작년에 로스앤젤레스 다저스가 하마터면 승률 한 7할 찍을 뻔했는데, 그 8월인가 9월인가 막 연패 엄청 당하면서 그 승률이 엄청 깎이는 바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저스는 작년에 정규 시즌에 1등 했어요. 그 103승인가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역대 시즌 최다승 기록은요, 2001년에 시애틀 메리너스. 그가 승률이 7할 1푼 6리예요. 116승 46패. 162경기 기준이고요. 그리고 그때 이후 시애틀 메리너스는 지구 우승을 한 적이 없죠. 포스트시즌 나간 적 없어요, 2001년 이후로. 그래서 야구는요, 경기 자체를 보면 투수의 역할이 큰데, 그한 경기 한 경기의 경우고, 근데 시즌 전체로 볼 때는 그 야수가 투수보다 더 중요해요. 왜냐면 선발 투수는요, 자기가 선발 등판하는 경기에서는 내가 실점을 최소화해서 팀이 이기는 기회를 줄 수는 있어요. 류현진 선수가 그랬죠. 2010년에 평균 자책점 1점대 시즌을 만들어낸 적이 있죠. 그 류현진 선수의 커리어 하이 시즌이죠, 2010년. 그 1점대 시즌을 만들어냈는데, 문제는 팀이 하위권이었어. 거기까지만 말해도 얼마나 승운이 없었을지 알수 있겠죠. 그리고 아무리 선발 투수라도요, 그 전체 경기에 한20% 정도밖에 못 나와요. 그 5경기에 한 번꼴로 나오기 때문에, 그 메이저리그에서 팀당 162경기를 치르니까 선발 투수가 보통 그 자신의 로테이션을 한 번도 안 거르고 이제 5명이 막한 바퀴씩 골고루 다 돌면요, 그 1선발부터 그 보통 1, 2, 3, 선발이 한 평균 33경기를 등판을 해요. 평균 1, 2, 3, 선발 투수 정도리 메이저리그에서 한 33경기까지 등판할 수 있어요. 류현진 선수가 2013년 때딱 30경기 등판했죠. 그리고 그 4선발, 5선발 같은 경우는 중간에 막그 휴식 올스타 브레이크 이럴 때 있으면 로테이션이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기 때문에 그때는 또 쉬어요. 그리고 그 하여간 그래서 4선발하고 5선발은 약간 등판수가 조금 한 30경기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거야, 4, 5선발들은. 그 1999년 페드로 마르티네스가 29경기밖에 못 나왔거든요, 부상 때문에. 물론 그때 페드로가 올스타 게임에서, 99년인가 2000년인가 그때 올스타 게임에서 그 4타자 연속 삼진 잡은 적 있죠. 그 4타자 연속 삼진 잡아가지고 그때 올스타 게임 MVP 차지한 적 있죠, 그 페네이 파크에서. 뭐 어쨌든 하지만 포스트 시즌 단기 전선 투수 노름이에요. 그 타격이 아무리 강해도 승리에 보탬이 안 된다기보다는요, 그 타격이 투구에 비해서 기복이 좀 심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선발 투수가 5일에 한 번씩 나온다, 그거는 어디까지나 관리고요. 투수는 자기가 혹사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요, 이론상으로는요, 그냥 그 옛날에 우리 초창기 야구 때처럼요, 그냥 거의 매일 등판해서 완투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단기전에서는 이게 중간에 또 이동일이 있다고 해서 5선발을 빼버리잖아요. 5선발을 불펜으로 돌리고 그 선발에 4명만 돌리잖아요. 포스트 시즌에서는. 그리고 가끔은 그 포스트 시즌에서 정말 극단적으로 선발 3명 돌리는 팀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막 에이스급 투수들은 막 3일만 쉬고 나와야 돼. 가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그 이제 넥센 히어로즈가 2014년에 한국 시리즈 올라갔을 때 그랬죠. 그 사선발이 없어가지고 그 뭐냐 앤디 베네켄과 헨리 소사의 그 이닝 소화 능력만 믿고 그 쭉쭉 갔죠. 앤디 베네켄 147타전 3번 넣으려고 했죠. 물론 그 미안해요. 아, 뭐가 좀 막혀가지고. 네. 보통 그래서 그런 경기가 있어요. 그 에이스가 3경기를 책임지는 한국 시리즈도 있어요. 근데 에이스한테 그렇게 의존해서 이기려면 에이스가 나오지 않는 다른 한 경기를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2014년 때 메디슨 본가너라는 슈퍼 에이스에 의존했으면서도 월드 시리즈를 우승할 수 있었고요. 근데 같은 해에 넥센 히어로즈는 앤디 베네켄이 나오지 않는 다른 경기를 전부 다 삼성한테 지면서 6차전에서 끝나버렸죠. 그리고 진짜 야구는요, 온갖 기록이 많아요. 다른 스포츠 종목에 비해서 정말 기록을 분석하는 게 정말 재밌는 스포츠가 야구예요. 자, 뭐 타율, 홈런, 타점, 뭐 출루율, 자영 타율, OPS, 그리고 투수는 뭐 타승, 평균 자책점, 탈삼진, 승, 패, 홀드, 세이브, 뭐 아니면 뭐 이닝 이런 거 이외에도 뭐 1인당 출루 허용률 뭐 이런 각종 기록들이 있죠. 그래서 그 공식적인 기록으로 보이는 거는 각종 개인상을 수여하기 위해 측정하는 공식적인 기록들. KBO 리그에서는 각종 부문 타이틀 홀더가 있잖아요. 뭐뭐 볼넷왕, 탈삼진왕 이런 거. 그리고 공식적인 그런 타이틀 홀더는 없어도 선수들의 실적 평가를 위해서 만들어낸 기록 지표도 있어요. 그 워가 있죠. WAR. 그 대체성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 뭐 이런 거. 저는 제 자체가 세이버 매트리션은 아닌데 저는 세이버 매트릭스 기록을 가끔은 봐요. 자. 그래서 이런 기록 지표들이 잠깐만. 선수들의 실적, 팀 공헌도, 연봉, 그리고 선수 시대가 다른 선수들 간의 뭐 실적 비교 이런 것도 할수 있어요. 그래서 투수들의 경우는 조정 평균 자책점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그 시즌에 뭐 주로 어느 경기장에서 많이 나왔느냐, 홈 경기장이 어디냐, 그리고 뭐 상대한 선수들은 누구누구였냐, 약간 이런 임팩트에 따라서 그 조정 평균 자책점은 그냥 숫자가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구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 수비 시프트 전술 이런 게좀 많죠. 감독의 영향력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특정 선수가 타석에 들어서면 그 이제 그 선수의 그 대처에 따라서 수비 위치를 바꾸는 경우들. 그런 경우가 좀 많아지고 있고요. 보통 유니폼은 야구 모자, 그리고 반팔 상의, 긴 바지 입는 게 보통이지만, 팔꿈치, 이제 뭐, 살 보호를 위해서 뭐, 이너 셔츠로 긴팔 옷을 입는 선수들도 가끔은 있어요. 홈팀은 대개 흰 옷을 입고요.
뭐냐? 이제 원정 팀에서는 주로 회색 유니폼을 많이 입는 경우가 그리고 이제 야구는 다른 날씨에 비해서 기후하고 날씨에 따라서 경기를 할수 있느냐가 좀 약간 심해요. 축구는 하거든요. 축구는 아무리 막 눈비가 쏟아져도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EPL 보면 알잖아요. 막눈 내려도 막 경기하잖아. 근데 야구는 진짜 그 타격 그 정교하게 손을 이용해야 하는 동작들이 많아가지고 날이 추워서 몸이 굳어버리면 경기를 아예 못해요. 그래서 멈춰 있다가 순간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동작도 있기 때문에 추운 날에 운동 잘못하면 부상 나가거든요. 혹서긴 여름에는 그래도 더위 참으면 사면 되는데 그래서 혹한 게 야구를 잘안 해요. 그래서 냉대기후권 국가에서는 야구를 잘 못하고 우리나라에서 스프링 캠프를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혹한기에는 야구를 하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스프링 캠프가 되면 그 스프링 캠프 시기가 되면 항상 그 해외로 전지훈련을 가죠. 옛날에는 막그 대만이나 일본의 오키나와 고치 막 이런 데로 많이 가는데 그 요즘은 이제 그좀 약간 스프링 캠프 시설을 좀더 좋은 데로 가기 위해서 저기 메이저리그의 스프링 캠프장을 빌려서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다 빌려줘요. 캠프장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메이저리그도 그 스프링 캠프를 하는 장소는 크게 두 지역이에요. 그 동부 지역은 그 그레이프루트 리그, 자몽 리그라고 해가지고 그 플로리다주 동부 지역에서 제일 따뜻한 플로리다에서 그 훈련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서부 지구, 그 서부 쪽에서는 그 서부 쪽에서 약간 이제 좀 많이 더운 지역, 애리조나주에 이제 캑터스 리그, 선인장 리그 거기 이제 캠프장이 차려져요. 그래서 스프링 캠프 시범 경기 때는요, 아메리칸 리그, 내셔널 리그로 나누는 게 아니고 그 연고지들의 위치에 따라서 그 지역으로 나눠요. 그래서 눈 오는 날은 거의 안 하고요. 그비 오는 날에도 안 해요. 그 공을 던질 때 빗물 때문에 손에서 공이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타격할 때 빗물이 그 시야를 가려가지고 방해를 받아요.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지역의 기후 사정이나 경기 일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눈비를 맞으면서 경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정 때문에. 그래서 그 메이저리그 포스트 시즌 때 10월이나 11월까지 가잖아요, 가끔. 뭐냐? 그 북부 지역 팀들이 좀 있어요. 그 저기 캐나다 쪽에 토론토 블루제이스 그리고 그 미네소타 트윈스, 미러키 브러스 그리고 시카고 컵스의 경우는 눈이 와도 경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그 미네소타 트윈스의 연고팀이 있는 미니에폴리스는요, 거기는 5월에도 눈이 와요. 그래서 옛날에 그 미네소타 트윈스는 이제 메트로돔이라고 그 세계 최초로 그 경기장 지붕을 그 공기로 떠올리는 그런 그 공법을 썼던 그 경기장이에요. 지금의 그 방식을 일본의 도쿄돔이 쓰고 있고요. 근데 그 메트로돔은 이제 너무 노후돼서 철거됐고요. 근데 이제 트윈스는 근데 이상하게 그러면 동구장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세금 문제 때문에 경기장에 지붕을 못 얹은 거예요. 그래서 그 타깃 필드 가보면 가끔 막 추워서 막 두꺼운 옷 입고 경기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시카고는 연고지가 두 팀이 있어요. 시카고 도시의 남쪽에는 시카고 화이트삭스가 있고 북쪽에는 시카고 컵스가 있고 거기는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요. 그리고 이제 북쪽에 미러키 브루어스도 있죠.
그래서 지금 그 토론토 같은 경우는요, 이제 세계 최초로 그 지붕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개폐식 돔구장을 처음 만든 데가 토론토예요. 그 로저스 센터. 거기가 지붕을 열고 닫을 수 있어요. 이번에 오승환 선수가 토론토 블루제이스 가죠? 갔죠? 이제 그 비자 발급 나오면 이제 시범 경기 등판할 수 있는데. 그리고 미러키 브루어스 같은 경우도 개폐식 동구장인 밀러 파크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저기 그 서부 쪽에 북쪽 워싱턴주의 시애틀 매니너스도 세이프 코필드라고 개폐식 돔구장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비가 좀그 날씨가 또 거기도 변덕이 좀 심해가지고 이제 그 마이애미 말린스가 개폐식 돔구장을 쓰고 있어요. 말린스 파크. 그리고 이제 텍사스주의 휴스턴 같은 경우도 거기 텍사스는 날씨가 덥잖아요. 그래서 휴스턴의 그 미닛메이드 파크 거기도 지붕 개폐식 돔구장이죠. 그 휴스턴 에스트로스는요 세계 최초로 돔구장을 쓴 경기장이에요. 에스트로스도 지금은 안 쓰고 있어요. 하여간 그런 돔구장을 쓰는 데가 꽤 있어요. 그 애리조나 다이아몬드 백스도 개폐식 돔구장인 체이스 필드를 쓰고 있고요. 어쨌든 그래서 기상 조건에 상관없이 야구를 하고 싶으면 그 허구현 해설위원이 말하는 그 돔구장 지으면 돼요. 어? 허구현 해설위원이 엄청나게 좋아하잖아. 그 돔구장 지어야 된다고. 하지만 돔구장은 그 건설비하고 유지비가 일반 구장의 한몇 배예요. 그 뭐냐 고척 스카이돔도 짓는데 돈 엄청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로리그가 쉬는 동안에 치르는 국제대회도 있어요. 뭐 겨울에 프리미어십이라든지, 뭐 여름에 봄에 월드베이스볼 클래식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겨울이나 봄에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제 뭐냐. 대부분의 나라들은 대회 교체에 의해서 돔구장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번에 그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개최를 위해서 그 고척 스카이돔 유치했잖아요. 물론 우리가 망했지만 일본도 그 도쿄돔이 있기 때문에 그 실내 경기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장 위치도 영향이 커요. 그 해발 고도가 낮고 바다에 가까운 경기장들은 타고 잘안 날아가요. 습기가 있어서. 샌프란시스코의 AT&T 파크가요. 거기가 그 맥코비만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잘안 날아가는데 베리본즈만 혼자 그 약물 빨아가지고 그 사계급으로 그 홈런이 많이 나온 거예요. 자, 해발 고도가 높은 경우는 공기 밀도가 낮아져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콜로라도 로키스가 있는 그 콜로라도주 덴버에 있는 그 쿠어스 필드 해발 고도가 무려 1600m예요. 그래서 그 타자들의 타격 성적이 좋았던 이유가 다 홈구장 발이었어. 그래서 날씨의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그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세계에서 굉장히 다양한 리그가 있고, 세계의 다양한 리그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은 여기서는 녹화를 끊고 조금 있다가 이제 세계 각국의 야구 이런 거할때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